됐어! 다 먹어! 냥냥냥냥냥냥냥냥. 으야. 나가자. 다른 작업대를 찾으러. 작업대가 어디 있을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저기 마을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주택 하나 있는데 거기 뒤쪽에 작업대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 마을이 워낙 넓어가지고 작업대가 가까운 곳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불타버린 마을에 있던가? 편의점? 주유소? 아 거기? 거기도 너무 멀잖아. 아니 여기 이 마을에 없어? 이 넓은 마을에 없다고? 어? 이거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전설의 놀이기구 원심 불리기. 어른들이 한번 돌려주면은 애들이 막 붙잡고 이 집도 처음 들어가 보는 것 같은데 얘도 들어온 김에 간단하게 파밍을 좀 하고 갑시다. 아니 솔직히 파밍하면서 뭐 바라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이템이 좀 나오네요? 당혹스럽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니 왜? 아 에너지 드링크 두 개나 들고 갈 필요가 있나? 너무 무거운데? 어 먹어버렸어! 어 건강해져버렸?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아 너무 사실적으로 생겼어요. 뭐 콩팥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왜 냉장고 열려있어 짜증나게. 에? 뭐야 이거! 썩었어! 별거 없네. 나가. 작업대야! 어디 있니? 나랑 같이 활 만들자! 아, 이거 왜 잠겨있냐? 이것도 파밍 안 했어? 나 이 마을을 되게 대충 봤구나. 와우! 털모자. 필요 없어요. 뭐야! 두통? 아,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 마셔가지고 후유증 온 거구나. 아,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진통제 먹어서 없앨 수 있나? No, come on. 치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두통은 진통제 같은 걸로 커버가 안 되는구만. 뭐 엄청 심한 페널티가 아니어가지고 눈이 좀 아프다 정도? 오! 이거 좋은 건가? 이게 최상품이고 이거보다 따뜻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낡아서 가늠이 안 된다. 아 근데 이거보단 확실히 좋다. 좀 수리하자. 두통은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페널티를 갖고 있진 않네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오 역시 엄청 따뜻하네요. 어부 스웨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좀 한층 더 따뜻해졌군요. 야 이거 뜯어. 안 되겠어. 좀 아깝긴 하지만 뜯어버리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이거를 지금 수리할 건데 실패하면 건조시킨 가죽이 날아가요. 성공률 70%. 신이시여 제 손이 똥손이 아니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꺼져. 시바. 자 여기서 자자. 오로라가 지나갔어요? 자는 도중에 ESC 누르면은 중간에 깨어지던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안 깨지네? 왜일까? 너무 깊이 잤나? 가스레인지에 냄비 있어요. 냄비 이미 하나 들고 있어서. 냄비는 두 개 이상 들고 다니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얘네 인덕션 냄비 쓰나봐. 인덕션 냄비 되게 무겁잖아. 내가 이번에 이사 오고 식기 맞추려고 백화점 가서 원래 가스레인지 썼었는데 인덕션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덕션 전용 냄비를 샀었어야 됐는데 아니 인덕션 얘기만 들어가면 냄비가 다 무거워. 엄청 비싸고. 인덕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무거운 거야. 아니 진짜 조금 무겁다 정도가 아니라 제 손목이 날아갈 것 같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 뭐 물론 가벼운 것도 좀 있었는데 일단 예전에 쓰던 냄비들에 비해서 무게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무거워지고. 근데 전용 냄비가 필요해요. 인덕션은 정확한 원리는 모르는데 전자파 같은 거를 싸가지고 냄비 자체를 데우는 거라서 냄비는 뜨거워지는데 밑바닥은 차갑고 그렇습니다. 인덕션 자체는 차가워요. 근데 이제 냄비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인덕션 기기도 같이 데워지는 거기는 하거든요. 원리만 따지면은 인덕션은 안 뜨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헷갈려 하시는데 하이라이트는 그냥 판때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데우는 거고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냄비를 데우는 거라서 인덕션 판 자체는 안 뜨거워지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되게 안 좋아요. 국물 같은 거 한번 넘치면 판 자체가 달궈져 있기 때문에 판때기에 눌러붙습니다. 인덕션도 뜨거워져요. 만지면 안 되죠. 그치, 요리 같은 거를 이제 데우고 인덕션 판때기에 손을 대면은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워지는 이유가 냄비가 뜨거워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덕션 판이라고 하면 냄비가 올려져 있으면 뜨거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냄비가 뜨거우니까 밑에 판이 데워져서 뜨거워지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는 하이라이트고. 아니 그래서 작업대가 어딨냐고.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주유소 가. 주유소에 작업대 있어. 아 진짜 작업대 발견하기 되게 어렵네. 그래서 플레임님이 인덕션은 안 뜨거워진 데쓰니까 지금 요리해도 안 뜨겁겠지 하고 손 올려놓는 순간 바로 화상 입고 병원 갑니다. 조심하세요. 냄비 올려놓고 요리했으면은 그 냄비 열 때문에 판이 뜨거워지기는 해요. 그래놓고 아 플레임님이 안 뜨겁다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 쳤어 이러면 바로 손 화상 입고 모가지도 부러지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목 부러뜨릴 거거든. 작업대가 밖에 있나? 아니 씨, 작업대 어딨어? 기억이 안 나. 여기 없냐? 자 여기 없어?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 아, 여기 작업대 없나 봐.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그거 조금 더 움직이는 거 뭐가 귀찮다고. 아니 이 미니맵 보면 나올 거 아니야. 작업대 어딨어? 없어. 아 이렇게 보면 작업대가 안 나오는구나. 뭔 소리야? 방금 언덕에서 뭐가 이상한 게 보였는데? 방금 뭔가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았니? 쟤네, 저 친구네. 뭐, 오게? 오게 엔키 데스크! 꺼져. 이런 것도 좀 가져가자. 부들개지 못 참지. 아무리 상황이 여유롭고 많이 풍요롭다고 해도 부들개지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챙기세요. 와 좋다. 아까 절연 부츠 내가 계속 신고 있었으면 벌써 지금 스태미나 다 달아서 헉헉거리고 있었을 거거든? 안 지치잖아 지금 스태미나 총량이 늘어가지고. 이 체감이 엄청 심하게 된다니까? 제작대가 여기 있었나? 찾았다. 여기다 여기. 뭐부터 만들지? 일단 활을 만들어야겠죠? 건조시킨 내장 두 개와 단풍묘모. 도구는 사냥용 나이프가 5시간으로 가장 짧네요. 만들자 그냥 지금 한 번에 삭. 오케이 한 번에 만들었다. 낚시도구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장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낚시도구를 지금 그냥 바로 만들어버립시다. 고철로 낚시바늘을 3개 만들 수 있고 10분 만에 초스피드로 만들고 줄을 건조시킨 내장으로 4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낚시 도구를 만들면 되는데 왜 없어? 그냥 손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손으로 만들 수 있어도 목록에는 떠야지 스바라시야. 뭐 어쨌거나 만들어. 아 목말라 죽는다. 꿀꺽꿀꺽꿀꺽꿀꺽. 낚시 도구는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도중에 줄이 끊어지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낚시를 이어갈 수 있죠.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빨리 무스 사냥해가지고 무스 가죽 가방도 얻어야 되고. 됐네? 뭐 이 정도면은. 어? 잠깐만. 화살대를 더 만들 수 있네요. 화살대 하나 만들자. 화살대 총 3개. 그리고 우리가 화살촉이 마침 딱 3개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화살 한번 3개. 3개 한 번에 탁탁탁 만들어주고.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좀 위험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2번을 딱 눌러주면 기가 막힌 활이 어? 마침 딱 지금 어딨어 근데 그대가. 어 저있다. 앉아서는 활을 못 쏴요. 일어나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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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잠깐만 나 어디 다쳤어? 통증 발목 빔. 아 진통제.
Damn it. 아 이거 아니구나. 아야 잠깐만. 아 붕대. 발목을 뼈는데 진통제를 왜 먹어? 그리고 통증에 진통제를 써야지. 옷 찢어지진 않았지? 다행히 멀쩡하네요. 자자 이제 물을 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물만 마시고 내일 늑대고기랑 함께 물을 만들자고요. 이제 자. 일단 초아침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 부술 수 있나? 아 빛이 없어서 총을 좀 닦읍시다. 총을 열심히 닦다 보면은 아침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침입니다. 딱 봐도 아침이지 않아요? 엄청 밝다고요. 방금 전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술 수 있어요. 어때요? 아이씨 하나도 안 보이네. 아우 목말라. 오우 쉣. 오 마이 갓 베이비. 빨리 불 붙여. 아 뭐 10만 년 걸려. 빨리 좀 붙여라. 불을 몇 번을 붙여야 불마스터가 될래. 그래도 실패 안 하는 게 어디야.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잘하셨고요. 해수한 나무. 아바바바바바바. 3시간 반. 여기다가 물을 랄랄랄랄 2리터 건조시킨 자작나무 묘목. 이거 깎아서 화살대를 만들어야 돼요. 화살대. 저거 끓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화살대 건조시킨 자작나무 묘목 30분. 얼마 안 걸리네요. 뭐지? 뭐야 너. 오케이 연습하자. 이리 와 이리. 오케이. 아우야. 아이씨 발목이 삐기는 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 나 통증이 좀 있네. 아프다. 이제 괜찮다. 야 이거 끓을 것 같은데 끓냐? 42분 뒤에 끓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깨작깨작 또 꼬집 살인마가 되어봅시다. 헤이 맛 좋은 고기 이리 와봐. 얘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꼬집는 맛이 좀 있네. 우와 너 참아 임마. 이거 니 그지같은 요리 스킬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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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48분, 오케이. 자,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할 게 없어요. 뭘 하는 순간 이 고기들이 다 탈 것 같아서. 다 끓었다. 물 마셔. 아, 뜨거워! 개 뜨거운 물! 꿀꺽꿀꺽! 응, 존맛 탱? 그 뭐지? 히쁨이랑 당혹스러운 남편 월드컵 했을 때 그 상남자 편 생각난다. 영상 본 사람들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링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히쁨이랑 재밌게 찍은 월드컵인데 자연스러웠다, 그지? 상남자도 아 뜨거워라고 하나? 아 그거는 아니고 아 난 하남자여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시도는 했다. 그래 나 하남자까진 아니고 중남자로 하자. 그래도 결혼은 했잖냐. 오늘이야말로 요리 만렙 찍는다. 지겨워 죽겠어 아주. 잠시만 나 이미 만렙이냐 혹시? 응 아니야. 참 남았어요. 원래 일단 나무를 다 써보자. 그러면 좀 무게가 가벼워질라나? 촉진제 있니? 그래도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그죠? 아이씨 니가 말 걸어가지고 불 꺼졌잖아 이 스바라시야. 말 좀 걸지마. 말 안 걸어도 꺼지잖아. 너 때문에 저주받았어 지금. 제발. 아우 짜증나. 너 뭐 두더지 잡기냐? 어느 게 먼저 구워질까. 반응 속도 테스트. 고기 굽기 타이쿤이냐 무슨. 슈에 라면 가게. 얼마나 찼지? 아 야 이거 차고 있는 거 맞아? 진짜 너무 안 차는데? 변화가 없어. 이제 패치된 거면 좋겠다. 이런 꼼수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오른쪽에 요리 스킬 지금 경험치 올랐다고 표시가 뜨긴 떠요. 다 구워진 고기 주스면 이거 봐. 이거 보이지? 오른쪽에 저 통조림 표시가 경험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찼냐? 어 조금 찼어. 아까 불 피우기보다 살짝 낮았었는데 지금 조금 더 많네요 게이지가. 진짜로 그런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냐고? 꼼수 안 통하는 거? 어 난 솔직히 좀 그런데? 그런 편인데?
지금 이런 꼼수가 있으니까 써먹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구우면은 경험치가 더 많이 오르게 하고, 이런 자잘자잘한 거는 그만큼 경험치가 덜 올랐으면 좋겠어. 한 번에 커다란 거 오래 구우면은 그만큼 경험치 거를 더 많이 줘야지. 이 조그만 거 구운 거랑 그 덩어리로 굽는 거랑 경험치 오르는 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일한 고깃집 사장님 같다고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10년 고깃집 사장보다 고기는 더 잘 구울걸? 야, 덜렁다크 시간에 한 절반 정도는 고기만 구웠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게 이상하지. 모니터에서 고기 냄새를 배겠다, 야. 모니터 내에서 지금 고기 냄새 가득 찼거든요, 이거. 게임 코드가 복잡해질 것 같다고? 어쩌라고! 그건 제작진들 문제지! 플레이어 문제냐? 그리고 이 고기 바닥은 언제 봐도 징그럽군요. 와씨, 야 이거 렉 안 걸리냐? 다행히 프레임 드랍은 없네. 잠깐만, 이제 곧 밤인가? 그래도 해가 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화살도 만들었겠다. 할머니 집 갑시다. 으아, 피곤하다. 멀 정도가 얼마 안 남았어. 저거 늑대니? 좋은 화살 연습 상대가 왔군요. 아, 근데 이번에도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숙련도가 낮아가지고. 오케이! 한 방! 덤벼! 나 지금 자신감 충만해졌어. 잠깐 왼쪽에 지금. 뭐야! 아, 내가 넘어짐과, 물리면서 넘어짐과 동시에 얘가 죽었네. 약간 희한한 판정이 됐네요? 와,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일종의 버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 아, 강철 머리야? 아니, 분명히 머리에 썼는데 왜 안 죽어? 와, 여기 늑대 몇 마리야, 미친. 여기 점령했네, 이 마을을. 죽었다. 와, 아, 또 꼬집 살인마로 변신해야 되나? 아, 지겨운데, 이제. 잠깐만, 지금 숙련도가. 아, 얼마 안 남았네, 또. 아,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지금 나 피곤하다. 일단 완전히 밤이 되면 이거 못 부러뜨릴 테니까. 화살은 화살 총만 있으면 돼요. 방금 막 이렇게 활 계속 쏴가지고 활이 부러졌잖아요. 이 부러진 활을 재활용해서 이 화살 촉을 얻으면 됩니다. 아까 나무 깎아서 얻었던 화살대. 이 화살대는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화살 촉은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얻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화살을 몇 개 주웠죠. 그걸로 재활용해서 이 화살 촉만 갖고 있으면 무제한으로 이제 화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죠. 또 하루가 지나고. 난 목이 말라! 이제 나가면은 까마귀들 막 미친 듯이 울고 있겠네? 가! 가! 여기 늑대 시체 개 많아요! 가! 가! 기대가 되는군요. 나가볼까? 어? 늑대 시체 한 마리만 까마귀가 꼬였네? 그래도 시끄러운 건 똑같네요. 자, 좀 귀찮긴 하지만 꼬집 살인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아, 이 녀석 왜 이렇게 살이 튼실해? 아무리 꼬집어도 끝이 안 나! 꼬집! 꼬집! 오케이, 다 했어. 여기 어디요? 열심히 꼬집다 보면 내 위치를 자꾸 상실해. 자, 불 켜고. 아까 3연속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붙겠지. 솔직히 70%의 확률이 3번 실패하는... 아, 드디어 붙었네. 진짜 그지같은 게임.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무조건 찍는다, 이 지긋지긋한 꼬집살인마. 중남자답게 날고기 한 개 새로 사냥해서 먹기? 그건... 그것도 여전히 상남자인데? 야, 그거 쌍 상남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난 중남자여서 못해, 이거. 거절. 내가 갑작스럽게 상남자로 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 미션비가 5만원 이상일 듯이. 선택적 상남자. 맞아, 나는 선택적 상남자 기질이 있어. 누르고 하남자 인정하기? 아니,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중남자야. 난 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봐, 고기도 엄청나게 빠르게 잘 굽는다고. 미션 성공. 왜 미션 성공을 누르냐? 나 인정 안 했는데.
누르면 하남자 인증이어서 성공드렸습니다. 아 눌러서 인정이 돼버린 거야? 하남자 돼버린 건가? 내 뇌는 인정을 안 했는데 손가락이 인정을 해버렸네. 이 버릇 없는 손가락. 뇌는 아니야! 그거 누르지 마! 무슨 소리야? 8,000원이나 받는데! 당연히 하남자 인정이지! 이러면서 손가락이 눌러버렸네. 늑대고기 먹으면 병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굽기만 하고 땅에 버리고 있어요. 굽는다고 했지 먹는다고는 안 했다. 늑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뱃속이 좋아서 미쳐 날때요. 한번 먹어보세요, 직접. A few inches later. 야! 됐어! 다 먹어!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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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레벨 4 때 구운 고기인데 왜 만렙을 찍고 나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냐. 그치, 이 게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점씩 먹으니까 너무 감질맛 나요. 언제 다 먹어요? 누가 소리만 들으면은 진짜 맛있는 고기 마음껏 먹는 것 같은데 한 점씩 찔끔찔끔 그렇게 먹고 있는 거다. 자, 이제 고기 좀 챙겨서 여정을 갑시다. 밀튼 마을은 이제 볼만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전 마을들로 돌아갑시다. 좀 색다른 루트로 가볼까? 라고 하기엔 내가 그 길을 몰라.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 제일.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피곤해. 괜찮은 걸까? 가다가 피곤해지면은 밧줄 못할 텐데 좀 자야 하지 않을까? 야,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여기서 오늘은 하루 종일 책을 읽읍시다. 저 불 피우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나 오늘 이거 숙련도 다 올릴 거야. 그랬는데도 레벨업을 못했네. 돼지 같은 게임. 물 마셔주고 열심히 이 조각만한 고기를 부지런히 씹어주면 딱 포만감을 느끼면서 개꿀잠 잘 수 있다고요. 아, 그리고 이거 만렙 됐을 때 제대로 구운 버전의 일러스트로 바뀌나 그거 좀 궁금했었잖아요. 안 변하네요. 그냥 늑대 고기 외형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 버전에 비해서 뭐 잘못 구워서 이렇게 좀 약간 탄 것처럼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늑대 고기 구웠을 때의 외형인가 봐. 나 여기서 잔다고 얼어 죽진 않겠지? 불안. 완전 따뜻해. 자, 이제 갑시다. 여유가 좀 생겼네요. 안 무겁지? 좋아, 달려. 여기로 내려가면 되죠. 여기서 급하게 인벤토리를 비웠던 흔적이 보이네요. 되게 간발의 차로 올라왔었나봐. 까마귀 깃털 다섯 개 버려져 있는 거 뭐야. 뭐야 이거. 뭐여 이거. 아니 숫돌 이 멀쩡한 걸 왜 버려놨어. 플레임 많이 급했구나. 나 밧줄을 또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 올라갈 수 있겠지? 충분하겠지? 아우, 야, 높이가 꽤 되는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스태미나 없어. 자, 여기서 맛있는 커피잔 하나 마셔주고 남은 스태미나를 좀 채우기 위해서 칼을 좀 갈아줍니다. 칼을 한번 열심히 갈아주면은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찼네요. 네, 풀이네요. 미쳤다. 플레임님의 덜렁다크를 보고 더롱다크를 샀어요. 잘했어. 덜렁다크에서 진짜 광고 제의 안 들어오나? 정말 열심히 찍어줄 자신 있는데. 아, 광고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딱히 광고비 안 줘도 미친 듯이 광고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건가? 자, 오늘부터 덜렁다크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들어올 때까지. 이게 맞나? 그리고 이미 덜렁다크 구매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을걸? 어, 야, 날씨가 안 좋아진다. 빨리 가자. 어, 부들개지? 뭐 참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이것만큼은. 잘 살아, 밀턴 마을. 당분간은 안 올 것 같다. 빠이빠이.